모셔가지고 최종 우승은 리멤버 팀. 놀라셨죠? 오늘 연석 씨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연서입니다. 연수라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 그 어데이트리 멤버 촬영에서 저희가 우승팀에게 상품을 주기로 했었죠.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무려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쏘셨더라고요. 썼나봐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셔서 지금 예약도 못 잡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저희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다음부터 기분을 내실 땐 저랑 꼭 상의를 하고 진행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우승팀 그 멤버들이 다 올 거거든요. 아, 그 누구죠? 윤픽이랑 레오 그리고 미소가 올 거예요. 아, 그분들 근데 오셔서 뭘 하신대요? 미소는 네일아트를 할 거고요. 레오는 가슴털 제모를 할 거예요. 어? 가슴털? 오, 역시 외국인. 윤픽은... 윤픽님은 왜요? 뭐 브라질리언이라도 하신대요? 겨드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아, 뭐야? 겨드랑이? 아, 파이팅이 부족하시네. 어쨌든 그럼 우리 올라가서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언니.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하이! 호! 미션은 이겨서 왔는데 30만원으로 네일이랑 왁싱을 했습니다. 예약도 못 잡고. 아 진짜? 야 맞아. 역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야 진짜 여기가... 박수! 야 박수! 오! 원래는 참 진짜 많대. 줄여서 기다릴 정도로 되게 사람이 많은데 오늘이야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가 통째로 그게 뭐예요? 그럼요. 와! 와!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지만 여기 한산 내일 할 때마다 예약을 해야 돼.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돼.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오 네. 진짜 복잡하네요. 진짜 그럼. 그래서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태원에 돌아다니는 외국인 분들 진짜 우리 가게 모르면 여기 외국인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저희 가게. 와 대박. 한국 왔다가 여기 안 들리면 많았다고. 그니까요. 진짜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 지금까지 한국에 와본 적인 사람들 다시 오세요.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들 뭘 하신다고 했죠? 저는 원래 아이들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다가 포기할까봐.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무 많이 할까봐. 아니야 진짜 안 할 거야. 여기 제일 안 할 거야. 나 믿어. 맘대로 살 거야 말이지만 겨드랑이 겨드랑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제일 아픈데? 와! 여기. 야 이거 내 머리카락 마누라.
야 진짜. 아니 본전은 여기 할 뭐 필요 없을 거예요. 저 원래 반바지 입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 원래 안 입을 거예요. 여름 그러면 여기만 하자. 여기요? 진짜 애기처럼 하지 마. 남자 아이가. 저게 뭘 입혀로? 원래 이렇게 상남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남자 스타일로 브라질리안 왁싱 할래 했는데. 아 지금 해. 근데 너무 아프네. 아니야. 그래서 나 믿어. 나 믿어. 너무 아프다고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리더라고.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응. 난 내가 안 돼. 응.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럼 저도 집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보면서 내 거 이렇게 뽑을 테니까 겨드랑이를 도전해보고 싶어. 아 그럼 다리 둘 다 해. 겨드랑이랑 다리. 오케이. 나 좋습니다. 언니 좀 아프게 해줘. 아프게. 아픔을 모르는 남자입니다. 예. 나 다음에 하지 마. 바로. 너 하면 때릴 거야. 아 오케이. 저는 내일. 내일 한다고. 저는 내일. 그래서 오늘 처음에. 네이스에서 처음에 여기야. 페디큐어? 페디큐어. 야 페디큐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력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갑시다. 자 갑시다. 시작할게요. 비셀룩. 미소 처음 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특별히 원하는 네일 아트 있으실까요? 언니가 네일 아트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얀색 그 아트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히 여기 자주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분위기 좋아요. 뭔가 이게 그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기 뭔가 깔끔해. 그리고 내일 아트 할 때도 이렇게 치울 때도 할 때도 깔끔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니가 가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오는 가게니까 가격도 좋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언니들도 예뻐고 알지? T21인가? 그 캐릭터 있잖아. 이번에 언니가 그거 만들어놨거든. 진짜? 어. 우와. 너무 귀엽다. BTS 만날 때? 어 만드는 과정 언니가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 유튜브에. 아 진짜? 어 그거 한번 구경아. 아 그래 알았어. 해봐요. 처음 발라봐?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요. 따뜻하다. 덥다.
너 그랬어. 왼쪽 더 많이 아프다. 오른쪽 내가 더 발달했나? 여기 아파. 와, 왼쪽이 왜 아프지? 아, 왼쪽이 더 커? 왼쪽이 더 털이 많나? 다른가? 괜찮아요, 그래. 와, 여기 좀 아프다. 왼쪽은 좀 아프다.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제 해보니까 다시 와야겠습니다. 오, 역시 진짜로 데이트 리멤버. 많이 안할까? 알겠어.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먼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막상 안 빕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서 놀라 당황하셨죠? 전혀 안 당황하셨죠? 어디 가요? 놀랐죠? 편의점 가면 나 소주 하나 사줘. 언니 술 좀 사다 줘요.